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진짜 미쳤어요. 이번 코디 진짜 미쳤다는 말부터 이렇게 오프닝을 때려버렸는데 이번 영상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죠. 바로 빅사이즈 브랜드 미케네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예쁘면서 하이틴스러운 그런 코디부터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룩 그리고 하객룩 원피스를 조금 더 일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코디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도 역시나 댓글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미케네는 디자이너 브랜드인 만큼 퀄리티 좋은 아이템들을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댓글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그럼 오늘 준비한 10가지 코디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코디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최애로 꼽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1번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코디인데요. 바로 짙은 브라운 컬러의 자켓에다가 화이트 목폴라와 아이보리 슬랙스를 함께해서 분위기 있는 가을 출근룩을 만들어봤어요. 이 코디 진짜 가을 감성 제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전 특히 이 자켓이 마음에 들었는데 가을에 이 자켓 하나 가지고 있으면 데님이나 슬랙스 아니면 스커트랑 함께 코디해서 정말 센치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코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깨에 딱 적당히 누구든 예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퍼프가 잡혀있어서 러블리한 매력과 함께 체형 커버 그리고 모던한 느낌까지 함께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퍼프의 라인과 볼륨의 정도가 정말 미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깔끔하게 파여진 넥라인과 동글동글한 금장 단추로 포인트까지 뭐 하나 아쉬움 없이 만족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자켓 넥라인 사이로 언뜻언뜻 보여지는 목폴라가 가을에 따뜻함을 더해주고 핀턱에 자연스럽게 잡힌 슬랙스를 함께 코디해줬는데 소재 자체의 두께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핀턱과 함께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감이 정말 깔끔했고요. 입자마자 반하게 만들었던 너무 만족했던 바지였습니다. 찐으로 만족했던 두 가지 아이템들의 조합이라서 이번 룩북 1번 코디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로 준비해봤는데요. 실키한 소재의 타이 블라우스에 브라운 컬러의 롱스커트를 매치한 룩이에요. 먼저 이 블라우스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얇지 않고 적당히 두께감이 느껴지는 소재에 실키한 광택감이 느껴지면서 이 제품 하나로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템인데요. 부드럽고 완곡하게 파여진 스퀘어넥과 동글동글한 단추 그리고 세트로 착용할 수 있는 이 타이까지 함께해서 청순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이 타이를 매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묶어서 한쪽 끈을 뒤로 넘겨주는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주는 것까지 이 넥라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블라우스의 온화함을 한 컷 더 살려주고 싶어서 종아리 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롱스커트를 함께 코디해줬는데 아이보리와 브라운의 컬러 조합으로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커트가 적당히 A라인으로 떨어지면서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라서 실키한 소재의 블라우스와도 아주 찰떡이었습니다. 여기에 비침이 느껴지는 스타킹을 더해서 스커트 아래로 보여지는 다리 라인을 커버해주고 골드 장식이 들어간 로퍼와 미니백으로 고급스러운 코디를 완성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코디는 가을에 입기 좋은 모던 캐주얼 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브라운 컬러의 카라 니트에 베이지 컬러의 팬츠를 코디하고 여기에 블랙 컬러의 롱부츠와 벨트 그리고 가방까지 함께해서 캐주얼한 매력을 살린 코디예요. 먼저 이 꽈배기 니트. 오늘 영상에서 꽈배기 니트를 두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니트는 조금 더 모던한 룩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적당한 레귤러 핏으로 떨어지면서 넥라인에 화이트 컬러 배색이 들어간 카라 니트인데 어깨선이 딱 제 어깨에 맞게 와있는 이 핏감이 은근히 찾기 어렵거든요. 이 핏감 덕분에 굵은 꽈배기 짜임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덜 부해 보이게 착용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톤을 맞춘 베이지 컬러의 핀턱 숏팬츠를 함께 코디했는데 레귤러 핏의 니트와 일자 핏의 팬츠 핏감이 딱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팬츠가 겨울까지 착용할 수 있는 두께감 있는 소재라서 하나 장만해두면 겨울에 다양한 니트를 함께 코디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사이즈를 조금 타이트하게 입었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블랙 컬러의 롱 첼시 부츠를 함께 코디해줬는데 가을에 이런 롱 부츠 코디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숏팬츠와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코디는 러블리하면서 단정한 가을 소개팅 룩 또는 직장인분들의 출근 룩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코디로 가져와 봤어요. 핑크 컬러의 크롭 트위드 자켓에다가 베이지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본 룩인데요. 이 자켓은 제가 쇼츠에서 착용하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주셨던 그 자켓인데 일단 컬러감부터가 눈에 띄고 너무 예쁘잖아요. 코랄빛이 섞인 핑크 컬러라서 은은한 느낌이고 블랙 컬러의 배색으로 무게감을 더해줘서 가을의 분위기와도 너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너무 두껍거나 빳빳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질감의 트위드 소재라서 겨울철 코트나 아우터 안에다가 함께 착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배색과 컬러
컬러를 맞춰서 블랙 컬러에 목폴라를 착용해줬는데 스커트까지 블랙으로 선택한다면 너무 단조로운 룩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밝은 컬러의 베이지로 선택해 룩을 구성해봤는데요. 가을과도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면서 너무 무겁지는 않게 또 너무 심플하지는 않는 룩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블랙의 로퍼와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함께 착용해서 다리라인 커버는 물론이고 깔끔한 매력을 더해 러블리한 무드의 소개팅 룩을 완성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코디는 미니 드레스를 활용한 러블리 데이트 룩인데요. 이번 코디 깔끔하면서 과한 느낌 없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심플한 아이보리 컬러의 셔츠에다가 브라운 컬러의 미니 원피스를 함께한 룩인데요. 언뜻 보면 베이직해 보이는 셔츠지만 77 사이즈인 저를 기준으로 너무 박시하지 않고 적당한 레귤러 핏으로 떨어지면서 어깨 부분에 과하지 않은 볼륨 퍼프가 잡혀있는데요.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으면서 팔뚝까지 숨겨주는 체형 커버 완벽한 그런 핏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셔츠를 입자마자 이건 꼭 여러 번 소개해야지 싶었던 우리 당당이들이 꼭 소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이번에 착용한 아이보리는 아주 살짝의 노란기가 섞여 있어서 함께 코디한 브라운 원피스와도 아주 찰떡이었는데요. 이 미니 원피스는 허리 라인을 깔끔하게 잡아주고 허리 아래부터는 일자핏에 가까운 A라인으로 떨어져서 몸매가 부해 보이지 않게 저처럼 허리를 살려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체형 커버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양쪽 어깨에 탈부착 가능한 끈과 넥라인의 커팅 디테일로 포인트를 잡아주고 허벅지 반을 넘는 충분한 기장감으로 활동하기에도 편해서 데이트룩 뿐만 아니라 출근 룩이나 하객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코디는 인스타에 업로드했다가 우리 당당이들의 DM을 폭탄으로 받았던 바로 그 착장인데요. 러블리한 무드를 좋아하는 우리 당당이들의 취향을 저격했던 코디인 것 같아요. 바로 그레이 컬러의 오버핏 니트에다가 블랙 컬러의 미니 스커트를 매치한 룩인데 심플한 것 같은 아이템들의 조합에 러블리함을 살린 코디템들을 더해서 특별한 데이트 룩을 만들어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던 바로 그 두 번째 꽈배기 니트인데 이번 니트는 바로 제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오버핏의 꽈배기 니트예요. 넥라인의 카라나 두꺼운 꽈배기 짜임은 비슷하지만 이 핏감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연스럽게 잡히는 이 볼륨 소매도 너무 귀엽고 하의 안에 넣어 입었을 때 이 벙벙한 느낌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누구든 호불호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오버핏이라서 이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여기에다가 핀턱이 잡힌 블랙 미니 스커트를 함께 해줬는데 스커트 핏감도 되게 깔끔하고 마음에 들었던 게 기장감도 짧지 않고 딱 좋고 디자인도 심플하니 활용도가 좋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핀턱이 잡힌 게 뱃살 커버까지 완벽하니까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이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이 코디의 러블리함을 살려서 그레이 컬러의 베레모와 양말 그리고 블랙 컬러의 가방과 로퍼를 함께해서 룩을 완성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코디는 저의 취향이 한껏 들어간 하이틴 감성이 묻어나는 감성 코디로 준비해봤어요. 데님 질감의 크롭 자켓과 스커트가 함께인 셋업에다가 짙은 브라운 컬러 이너를 착용한 룩인데요. 이번 코디는 호불호 강할 수 있겠지만 독특하고 유니크한 매력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패션을 즐길 줄 아는 당당이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먼저 이 셋업 한눈에 봐도 눈에 띄고 모던한 느낌이 들죠. 짙은 블루 컬러에다가 데님 느낌처럼 약간은 성기게 짜인 듯한 이 소재감이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저한테 적당한 레귤러 핏이고 세미크롭 기장이라 스커트랑 함께 했을 때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이고 스커트 핏감이 적당한 A라인이라서 슬림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이 셋업이 가진 색감이 조금 차가울 수 있어서 가을의 무드를 더해주고 싶어서 이너로는 짙은 브라운 컬러의 목폴라를 함께 해줬는데 데님과 브라운 컬러의 조합이 유니크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컬러로 선택했다면 너무 밝고 라이트한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선택해주니까 오히려 좀 더 감성적이고 프렌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코디 여러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없으신가요? 정말 슬림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입자마자 생각이 들었는데요. 블루 컬러의 셔츠에다가 롱한 기장감의 데님 원피스를 함께한 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극찬을 했던 그 아이보리 셔츠 기억하시죠? 이 셔츠를 한 번만 코디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다른 컬러로도 가져와 봤는데요. 은은하게 톤 다운된 컬러로 가을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데님 원피스와 컬러도 완전 찰떡이었습니다. 퍼프가 과하지 않고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두꺼운 민소매 원피스랑 함께 했을 때 이렇게 상체 라인 커버가 완벽하게 되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죠. 소프트하고 신축성 있는 데님이라 입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원피스이지만 베스트와 롱스커트를 함께 입은 듯한 투피스 느낌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허리 라인을 잡아주고 밑단으로 갈수록 A라인으로 퍼지는 이 핏감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셔츠랑 함께 조합했을 때 상체 라인 커버는 물론이고 허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다리 길이도 길어 보이니까 몸매가 예뻐 보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전 여기에다가 발목 높게 올라오는 메리제인 디자인 앵클 부츠와 브라운 미니백을 함께해서 단정하고 러블리한 매력을 더해 룩을 완성해줬습니다. 아홉 번째 코디는 하나의 원피스로 하객 룩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트렌디한 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하객 룩의 정석과도 같은 이 머메이드 롱 원피스 이거 라인이 정말 너무 예쁘죠?
하프트넥으로 파여진 넥라인과 어깨 퍼프 그리고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서 둥근 골반 라인을 살려주고 밑단으로 갈수록 퍼지는 이 라인감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점은 양쪽 옆구리 부분에 페이크 포켓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옆구리살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주는 원피스에 센스가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엄청 단정하고 깔끔해서 이거 하나 착용하고 하객룩과 출근룩으로 코디하셔도 좋은데 가을의 상징과도 같은 롱한 기장의 트렌치를 함께하고 베레모를 추가해서 프렌치 시크룩으로 완성해봤습니다. 이 트렌치코트 기장이 종아리를 거의 다 덮을 정도로 길고 어깨 케이프 디테일로 상체 라인을 한번 정리해주니까 부해 보이지도 않고 이 원피스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코트 단추를 다 풀고 자연스럽게 툭 걸치는 것도 좋고 허리 벨트를 착용해서 라인을 살려주면 조금 더 시크한 매력이 살아나니까 우리 당당이들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코디는 통통 코디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이코닉한 분위기의 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화이트 컬러의 트위드 자켓과 트위드 롱스커트를 함께해서 올 화이트 룩을 완성해봤어요. 사실 이렇게 올 화이트 룩은 쉽사리 도전하기 힘들고 특히나 우리 통통하신 분들은 부해 보일까 미리 겁이 나서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룩이잖아요. 근데 통통하신 분들도 이런 룩들 소화하실 수 있고 이런 코디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자켓은 어깨에 퍼프와 볼드한 진주 단추 그리고 트위드 소재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 함께한 스커트는 넉넉한 A라인으로 롱하게 떨어져서 하체 라인을 다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지만 몸매 라인이 드러날 걱정 없이 훨씬 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전 여기에다가 화이트 컬러의 헤어밴드와 로퍼 그리고 핑크 컬러의 미니백으로 러블리하고 단정한 매력을 더해줬는데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코디 그대로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올 화이트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조금 더 베이직한 분위기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셋업이 아니라 각각 따로 매치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케네와 함께 만들어본 가을의 특별한 코디 10가지 모두 보여드렸고요. 역시나 댓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